지금 현재 구봉산 중턱에 지금 제가 아침에 와서 운동을 하고 한 시간 정도 운동했습니다. 그 노산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지금 지금 내려가면서 이렇게 이 단풍을 담아 봅니다. 이 단풍은 지금 잔목인데 참나무와 상수리나무 등등.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하고 이제 여기는 소나무가 별로 좀 없고, 예, 얘는 주로 보면 이제 참나무, 예, 그 다음에 이제 도토리과에 속하죠. 상수리나무라도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부 이제 뭐랄 생강나무, 그 다음에 벚나무, 그러고 이렇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게, 예, 붉게 보이는 게 저게 아마 저거는 산호자 나무 같아요. 산호자. 그 산호자 나무 같고, 여기 보면 이제 저는 나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은 모르는데, 뭐 한두 가지 정도는 저는 이렇게 이제, 제가 뭐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 들은 거 있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야기해 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잔목이 상당히 여기는 주로 이제 참나무, 참나무 정도. 보통 도토리 상수리나무도 참나무라고 그러죠.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쭉 걸어다 보면 이제 이 길로 보면은 새파랗고, 여름에도 물론 새파랗겠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가지에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아 나엽이 다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여 하면서 보면 조금 고지가 높다 보니까. 부산에는 눈이 잘 안 오는데, 눈 올 때 하면서 이렇게 걷다 보면은, 여기 눈이 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걸어보면 그때 기분. 지금은 또 봄이면 봄 그 파릇파릇 삭이 나오고, 그 진달래 꽃 피고, 여기는 주로 이제, 진달래라 하면 좀 그러지만 보통 진달래를 철쭉이라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크게 그거에 대해서 그 지식은 없지만 참꽃, 참꽃이라 그렇게 이제 참꽃을 우리가 이제 따다가 먹을 수도 있고 따가지고 진달래는 먹으면 또 그 뭐 독성이다 먹지 마라 그러는데 뭐 옛날에 이제 그 묘로 진달래가 참꽃이 많이 핍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가을 되니까 이제 아란다고 이제 보십시오. 단풍이 이렇게 참 지가지고 보는 사람들에게 참 아름다움을 주는 자연. 자연은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연이 우거지고 울창하고 이런 거는 이제 옛날에 제가 할 때는 어릴 때는 보면 옛날에는 또 그렇지만은 한 몇십 년 전에, 60년대네, 70년대 쪽에는 그때는 도시라도 집에서 연료로 뭐, 그, 산에서 나무를 베어와가지고 장작을 만들어가, 그거 가지고 이제 집에서 연료를 쓰고, 그래, 시사를 한다든가, 요리를 조리하면 그때는 나무를 하고, 그 다음 참나무 일가 수술을 만들어 수술을 가지고도 사용하고 이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하다 보면 전부 다 벌목 해가지고 산이 벌거숭이 되고 그런 적이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에 나무를 보면은 지금은 전부 가꾸고 서로 이제 막 일하다 보니까 울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가 이제 우리가 영원히 참 우리 세대에서 더 가꾸고 더 잘 관리를 해가지고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겠죠. 보십시오. 여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지금 한 20분 정도 걸어 내려온 것 같은데 이곳에도 보면은 참나무 여기 이제 도토리과에 속하는 나무인데, 저도 단풍이 아름답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도 뭐 도토리가 제법 많이 달리고 이럽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저게, 요게 이제 벚나무고, 저쪽에 보이는 저게 이제
적어도 이제 벚나무인데 지금 현재 단풍이래요. 지금 여기 멋지게 졌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오늘 토요일인데 사람들이 많이 이래 지나가고 있네요. 일로 가면 이제 물론 그 은강산도 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은강산 예로 올라가는데 일로 올라가면 이제 구봉산 정상, 은강산 정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로 보면 오늘 토요일이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산에 이제 오는 산악 하시는 분들이 오늘 별로 안 보이네요. 보통 한 11시, 12시면 여기 이제 이 길에 비적을 정도로 사람들이 오시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영상을 담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중턱에 가면은 애기 난풍이 있습니다. 애기 난풍을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이어서 다음에는 애기 단풍을 촬영하는 연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꽃동산인데 꽃동산에 지금 제가 애기 단풍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꽃동산에 좀 애기 단풍은 지금 절정인데 상당히 아름답죠. 좀 아침에 제가 올라가다가 보고. 어제는 카메라를 안 가져와, 징벌을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현재 영상을 담고 있거든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 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밑에 가서도 또 애기 단풍을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부산 지방에는 온도가 그렇게 크게 이제 안 떨어지다 보니까 단풍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피어가 있는데요. 참 멋집니다. 다음에 좀 이동해 또 다른 곳에서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 꽃동산 뒤에 이쪽에는 보면은 지금 현재 애기 단풍이 일부는 이제 단풍이 빨갛게 노랗게 지가 있고 이쪽에는 지금 현재 아직 이 파랗게 단풍이 덜 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 완전히 단풍이 제가 절정이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단풍은 머지않아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도 있고 요 주위에 쭉 가면은 애기 단풍이 많습니다. 좀 내려가면 제가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동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윤택이 스무스포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노트 10에 지금 장착해 가지고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동하면서 계속 이렇게 단풍을 촬영해 봅니다. 여기에도 지금 현재 이제 이것도 애기 단풍인데 나무가 여기는 아직까지 조금 노랗게 지금 들고 있네요. 물이 노랗게 들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빨갛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노란 애기 단풍. 여기 단풍입니다. 여기가 주로 이제 산에 내려오는 구봉산 내려오는 중턱 조금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단풍나무가 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완전히 단풍이 이제 요 아래쪽에는 단풍이 이제 절정으로 물을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보십시오. 내장산에 제가 수요일 날 그 단풍 촬영하려고 집에서 8시쯤, 그러니까 7시쯤 출발했는데, 그 가서 뭐 영상을 담은 것보다 지금 우리 동네 뒷산, 구봉산에 이 단풍이 더 멋집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보기 아까워. 이렇게 영상을 담아서 구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영상을 지금 촬영해 봅니다. 좋습니다. 이쪽에 보면 제법 이제 많이 이렇게
하고 서식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환상적이죠. 이런 영상을 보시고, 위도 코로나의 마음이 좀 버려하겠지만, 그래도 이 단풍, 아름다운 단풍 보시고 마음이 조금 즐거웠으면, 보는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동해 가지고 이 쭉을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쪽에도 이제 내려간 길목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세요. 밑에서 다시 이제 햇빛이 바로 보이는 쪽에서 또 이렇게 영상을 좀 더 환상적입니다. 여기는 지금 벚나무가 다 잎이 떨어지고, 일부는 이제 이렇게 가지가 병이들은가 말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보십시오. 요 가까이 지금 요건 좀 많이 이제 말랐고, 일부는 그러네요. 너무 아름답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 폭의 뭐 그림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또 이동해가지고, 애기 단풍을,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단풍, 애기 단풍에 이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의 그 중턱에서 또 내려 촬영하고, 지금은 일단 제일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공간 제일 아래쪽에 좀 이 애기 단풍이 이제 이렇게 여기도 한 몇 그루가 지금 단풍이 이제 절정으로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도 제가 이어서 지금 단풍을 담아 촬영해 봅니다. 자, 저쪽에 보면은 저것도 이제 단풍 나무고요. 저것도 애기 단풍입니다. 요 옆에는 벚나무, 벚나무가 지금 이제 잎이 다 떨어지고 흙, 일부는 이제 그 뭐 병이 들었는가, 나무가 이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저번에 태풍이 해마다 이러고, 이제 태풍 오면 이 나무가 막 낮아빠지고 이래가지고, 일부는 부러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단풍나무는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있습니다. 자, 너무 아름답죠? 정말 좋습니다, 이게. 예. 참, 단풍은, 그 뭐랄까, 한 폭에 또 그 그림 같습니다. 예, 보십시오. 저 아래쪽에 좀 노랗게 지금 애기 단풍에 물이 들고 있고, 위에는 좀 빨갛게 들고. 단풍이, 애기 단풍은 본래 이렇게 이제 보면은 해마다 제가 여기로 이제 운동하고 아침 산행한다는 게 그런 뭐 낮에 이렇게 시간 나가 올라가 이러 보면은 또 가을 되면 여기 오면 항상 여기서 조금 머물러서 단풍을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 보십시오. 단풍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보면 일부 이제 편백나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이동해서 또 영상을 계속 촬영합니다. 이곳에는 까마귀가 상당히 많습니다. 까마귀가 공산의 텃세가 되듯이 까마귀가 지금 상당히 이제 때를 지어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는 뭐
까치도 좀 많이 있고, 근데 까치하고 까마귀가 이렇게 싸워 보면은 까치인데는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까치가 오면 막 그렇게 이제 그 공격하고 이러면 까마귀 도망을 가고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다음 또 이동해서 또 담아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그 블록에서 촬영을 하고 지금 입구에서 조금 올라온 자리입니다. 여기도 지금 애기 단풍이 좀 군락지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많죠. 보십시오. 뭐 전부 다 여기는 절정입니다. 이 자리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밑에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이제 이게 보통 차길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그 도로에서 지금 현재 한 200m 정도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해보는데, 그래도 이게 뭐 전부 다 아름답습니다. 너무 그래가지고 영상을 담아보는데 너무 환상적이죠. 가까이서 지금 담아보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참 여기 단풍에 취해가지고 제가 가기 내려가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이거 단풍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십시오. 오늘은 거의 여기 까마귀가 별로 없네. 원래 여기 보면 까마귀들이 상당히 많이 이어서 놀고 까마귀떼들이 많은데, 까치하고 특히 여기 구봉산에는 까마귀가 서슴지 같아요. 그래서 까마귀들이 상당히 뭐 떼거지로 이렇게 다니고 이런데 보면 그렇습니다. 자, 너무 아름답죠. 자,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이리 백신 접종한다는 건 이제 제가 보도를 보기도 했습니다. 추가도 만일에 맞았으면 꼭 맞아야 됩니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나들이 하실 때는 마스크 꼭 필히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서 이렇게 생활하시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참 힘드죠. 위드 코로나가 지금 우리 함께 공존하자는 이건데, 참 올해도 이제 한 40여일이면 아둡니다. 2021년 참 2020년 21년 2년 동안 코로나로 전 세계가 그리고 대한민국 온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참 나름 여러 가지의 제재 속에서 힘들게 살았습니까? 대망의 2022년에는 코로나가 소멸되어 우리 전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전 같은 생활을 하기를 저는 기원 드려 봅니다. 저 역시도 참 코로나 바람에 많은 활동에 이제 그 제재가 있고 또 하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못 했었는데, 내년 2022년에는 뭔가 코로나가 소멸되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나날이 되었으면 하고요.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